The Collab! Killed those three Wall Street guys. Okay, I'm waiting for the punchline. There's no punchline. It's not a joke. Have you seen what it's like out there, Murray? Everybody just yells and screams at each other. Nobody's civil anymore. And I'll tell you this, not everyone is awful. How about another joke, Murray? With a society that abandons him and treats him like trash, get what you fucking deserve! (2년) 전, 라이브에서의 파격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뒤흔들며 고담시 아이콘으로 자리한 아서 플랙. 그는 악함 수용소에 갇혀 최종 재판을 앞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We use music to make us whole. 그러던 어느 날 마치 운명적으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의 이름은 리 퀸제. Let's get out of here. 그녀는 아서의 삶을 다시 뒤바꾸며 잠들어 있던 조커를 깨우고 리 역시 각성하며 자신을 할리퀸이라 지칭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무고한 시민을 죽인 죄로 재판에 오르게 된 아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할리퀸과 함께 자신 조커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세상이란 무대에서 폭주하기 시작한 조커와 할리퀸을 맞이하라. 폭주 안 했던 것 같은 영화. 조커 폴리아도입니다. 네, 정말이지 그렇습니다. 이번 영화 참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긍정의 부분, 부정의 부분 전부 말입니다. 영화 내적으로도 이야기할 요소들이 많고 전작의 추종자들 앞에서 냅다 너클을 끼고 나타난 듯한 토드 필립스 감독의 경로 변경 등 정말 차고 넘치죠. 자, 리뷰하기에 앞서서 대략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다들 아시다시피 DC 코믹스의 캐릭터 조커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토드 필립스 감독, 호아킨 피닉스, 레이디 가가 주연의 범죄 드라마 영화 조커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전작에 대해서, 특히 전작의 영화 외적인 이슈를 파악해야 하는데, 5년 전인 2019년 전작 개봉 당시 워낙 현실적인 배경으로 어둡고 잔혹한 묘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이 조커라는 캐릭터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쉽게 몰입이 되는 지점이 있다 보니 모방 범죄를 우려해 미국 극장에 경찰들이 배치되고 온갖 언론에서 주목하면서 꽤나 큰 논란을 빚었던 영화이기도 했지요. 아니 뭐 고작 영화 가지고 그러냐 라는 시선도 물론 있었지만 이는 총기 문제라든지 이래저래 사회적인 구조가 훨씬 더 맞닿아 있는 본토인 미국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미국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조커는 그렇게 이래저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고 이 때문인지 후속작의 제작이 발표되었을 때도 꽤나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숙제하신 상태로 영화 이야기를 해보죠. 사회적으로 억눌려 있던 최약자 아서 플랙이 모종의 사건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기어코 생방송 중에 쇼호스트를 살해해버리기까지 하면서 뜻하지 않게 대중의 광기에 불을 지피고 그들의 아이콘으로서 거듭난다.
전작 조커의 줄거리입니다. 물론 영화 자체는 너무나 멋지고 잘 만든 영화였지만 개인적으로는 후속작 소식이 들려왔을 때 혼자서 우려스러웠던 것이 도대체 후속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었는데, 여타 작품들과 달리 아직 배트맨이 없는 세계선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막 세상의 조커로 거듭나긴 했지만 그 안은 여전히 일반인들에 비해서도 좀 모자람을 넘어서 나약한, 이에 따라 여타 작품들에 등장했던 인텔리한 매력을 지닌 조커들과 달리 지능적이다라는 말과는 명확히 거리가 있으며, 그렇다고 강렬한 카리스마라든지 무력이라든지 금전적인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닌 조커의 아서플렉 조커가, 이거 정황상 1편의 결말부에서의 서사가 이미 예로서는 최고점을 찍은 거고 이제 내리막길밖에 없을 듯한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더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었지요. 그렇다고 조커로서 완전히 각성하고 성장한 광기의 지도자, 진정 조커로서 거듭난 미래를 조명하자니 이에 상응하는 존재, 결국 일종의 슈퍼히어로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적어도 이런 방향성은 감독도 각본진도 배우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서 가장 이상적이고 어쩌면 당연한 후속작의 내용은 조커의 추락이었겠지요. 거기에 당장 전작이 작품적 찬사와는 별개로다가 사회적으로는 많은 지탄을 받았었고 실제로도 이래저래 시끄러운 이슈에 휘말렸던 바 있었으니 이에 대한 감독 개인의 해명이자 직접적인 메시지를 영화에 녹이겠다라는 궤도 함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 you don't think this is me? Do you think they see? You're Joker. 다만 이거는 이제 오, 나의 우상 조커의 후속작을 이런 내용으로 내놓다니 라는 호소에 대한 일종의 실드이자 해설이고, 영화 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서면서 드는 생각은 네 가지 정도였습니다. 와, 레이디 가가 노래 진짜 잘하는구나. 와, 이건 진짜 DC 영화는 아니구나. 와, 이거 토드 필립스가 아니라 다른 감독 데려왔으면 진짜 폭동이 일어났겠다. 와, 커뮤니티 반응이 진짜 존나 궁금한. 일단 이번 영화에는 분명 뮤지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걸 뭐 정통이냐 아니냐로 넘어가면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배우도 인터뷰를 통해 이번 영화를 뮤지컬 영화라 생각하지 않는다 밝혔던 만큼 조금 미묘한 구석들이 있긴 하겠지만요. 아서의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물론 현실에서의 곡들도 꽤나 극중에서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품의 사운드 트랙, 수록곡들의 가사와 제목들이 모두 유의미하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도 노래가 너무 자주 과도하게 많이 나온 것 같기는 같다. 당연히 노래는 너무 좋거든요. 할리퀸에 맞춰 창법을 바꾼 레이디 가가는 창법을 바꿨다는 족쇄를 차고도 그냥 기깔나게 노래를 불러주셨고, 심지어 그 교도관 아저씨의 목소리가 아주 그냥 난리나.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한다면, 작품 자체가 관객들에게 넘버를 통한 그게 흐름을 보여주고 들려준다라는 개념보다도 감정을 은유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래, 가사를 활용, 인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서의 환상 속이 아닌 장면에서는 가사의 인용으로 슬쩍 나왔다가 사라져서 일부 곡들은 후렴구조차 인지하기 힘든데, 와중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조금 더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연출 자체도 뮤직비디오스럽게 진행되었고 이가 작품과 잘 붙는 느낌이라고 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고요. 놀랍게도 조커는 DC의 영화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메인으로 기획하고 있는 유니버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엄연히 코믹스의 그 조커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등장했던 아캄 수용소라든지 할리퀸, 하비덴트 등등 이래저래 인물들의 이름이나 공간의 명칭 자체는 가지고 오고 있어요. 전작에서는 미래의 배트맨이 될지도 모르는 어린 나이의 브루스 웨인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작품에서는 명칭 외의 것들은 노골적으로 안 보여주는 듯한 모양새였는데, 특히나 후반부에서 폭발로 법정이 아수라장이 된 직후 그 여파로 쓰러져 있는 하비덴트가 화면에 잡히는데, 사실 진작에 또 이게 DC 마블 할 것 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약간 원작 레퍼런스 슬쩍 보여주면서 어 저거 야 하는 그 뽕맛,
이런 난리통 직후라면 충분히 뭐 피가 난다든지 먼지가 엄청 났으니까 하비덴트 그 슬쩍 지나갈 때 얼굴 반이 좀 덮여 있었다거나 하면은 이것도 또 행복해할 사람들 많았을 거거든요. 억지도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가능할 부분이었을 건데 응 너네가 원하는 거 절대 안 보여줘 돌아가 그런 영화 아니야 하는 느낌이라 괜히 좀 아쉽더이다. 아, 뭐 할리퀸도 나오고 하니까 일전에 언급되었던 DC 블랙 뭐 이런 걸로 좀 파생시켜보지 않을까라는 행복 회로가 있었는데 응 어림도 없었고요. 다음 기회인 걸로. Sing hallelujah, come on, get happy. 이번 작품 조커 폴리아드는 토드 필립스 감독의 일종의 사회실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막바지에서 조커를 추앙하던 대중들은 아서 플렉이 조커를 포기하자마자 그를 부정해버렸고 흥미롭게도 스크린 밖에서도 마찬가지 조커를 추앙하던 일부 팬들은 영화가 조커의 이야기가 아닌 아서 플렉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나서 내가 아는 조커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그런 내용이라면 보지 않겠다 라며 극중 대중과 꽤나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범한 체구의 청년에게 이끌려 얼떨결에 차에 태워질 정도로 허약한 인간인 그 아서 플렉이 정작 그들이 사랑하던 조커의 일부 혹은 그 자체 그 아이콘이었음에도 말이죠. 아마 감독은 이를 명백히 의도하고 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참 그 이래저래 미움받을 용기 대단하셔. I used to think that my life was a tragedy. It's a fucking comedy. 영화의 끝에서 아서는 사이코패스에게 목숨을 잃고 결국 또 다른 조커를 창조해내고 마는데요. 이는 마치 그가 일전 유명세를 떨치던 쇼호스트 머레이를 살해하고 실패한 소시민에서 광기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것처럼 그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된 것이겠지요. 참 그 말은 많더라도 이야기할 거리도 참 많은 그런 영화였던 것 같다. You think this is funny? Dad, it's me. Touch my son again, I'll fucking kill you. 아, 살짝 개인적인 사적 붙이면 제가 또 요즘 실화 범죄 사건을 다룬 유튜브 영상들을 자주 보거든요. 그런 곳에서 보면 영화에서처럼 법정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극중에서 아서가 변호사를 갑작스레 해고해버리고 어쩌면 그가 진정 대중이 생각하는 조커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정말 그 목소리며 눈빛이며 광기에 서린 얼굴은 희열이 느껴질 정도의 매력이 있었으나 문제는 이번 영화의 톤 앤 매너가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어라 저거 이거 이러면은 6명 살해 인정 거기에 그 난리 쳤던 거 하면은 최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겠는데 하고 문득 여러 영상에서 봤던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급기야 실제로 살인을 했던 범죄자에게 사랑에 빠져서 탈옥을 돕고 어쩌고 했던 추종자들까지 떠오르고 나서야 아뿔싸 싶은 부분도 있더이다. 이 극단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전편에서 조커의 매력을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무기로서 작동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번 작품에서는 이것들이 조커라는 캐릭터에 대한 일종의 존엄성을 깨부시는 캐릭터에 대한 또 다른 약점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감독님의 의도로 보이고요. We're gonna build a mountain. 당연하게도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멋들어진 레이디 가가의 시네마 콘서트와 전작의 후속작으로서 예측하기 힘들었지만 뭐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었던 미친 테크트리 플러스 감독님의 미움받을 용기, 그리핀도르신가 봐. Plenty of courage, I see. Gryffindor! 그러나 이와 비례해서 개박살난 팬들의 민심 영화를 관람하면서 재미는 나쁘지 않았지만 워낙 파격적인 선택을 해버린 작품이다 보니 그보다도 영화가 끝나고 나서 불타고 있을 각종 커뮤니티의 반응이 더 궁금했던 막 거품 물고 중지를 지켜 세울 영화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막 환호를 할 만한 영화도 또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점에서의 한 줄 평 다크나이트 1승 추가요! 짜란! 자 이렇게 해서 조커 폴리아 돼 영화를 보고 와서 가볍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사실 뭐 당장 개봉 당일부터 온갖 커뮤니티 등지에서 뭐 난리 아닌 난리가 났던 영화인지라 야 이거 괜찮나 싶기는 했었는데 제가 이거 리뷰를 작성한 이후에도 극장을 몇 번 더 갔었거든요. 볼 때마다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생각보다 더 짜임새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 이 영화를 쭉 기다려오고 또 초장에 찾아볼 만한 분들의 대다수가 엄지를 치켜 세우기에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에서 조커를 숭배해오던 팬들을 토드 필립스 감독이 극장 의자에 묶어놓고 2시간 반을 후드려 패는 영화 라는 나쁜 말은 노노노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도 글리비앙 경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어느새 다 올라가버린 엔딩 크레딧 세상을 네모나게 워려서 담아 이것이 싫고 넌 졸고는 시네마 에이 액션 날로 커맥 해라 호라는 잠시 앞으로 지워놔 인생의 제로함을 컷 누군가는 살기 위해 꿈을 꿔 모든 큐사인이 들리면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영화관 감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트 한 면의 각 완벽한 조명과 타이밍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매직 아워 각박한 일상 속에 각자의 감상을 녹여서 보여 로맨스 주인공처럼 이어지는 기대감 나대지만 내 심지어 극장에 들어서서 팝콘은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 세계